네이버 VN 시청자 여러분, 영화 저널리스트 이지혜입니다. 어제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봄이 다시 멀리 도망간 것 같았는데 봄의 기운을 잔뜩 머금은 따뜻한 영화가 돌아왔습니다. 바로 영화 어느 날인데요. 어느 날과 함께 봄날의 원데이 토크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기 김남길 씨는 나와 계신데 여주인공 천우 씨가 안 보이네요. 안 보이시죠? 네. 김남길 씨 눈에만 또 보이네요. 제 눈에만 보이는 그런 분이라서 여러분들은 아직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럼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천우 씨? 천우 씨! 네, 됐어요. 없습니다. 오늘 안 보이세요. 네. 네이버 VM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수. 영화 어느 날의 강수영입니다. 김남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천우씨가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시죠? 안녕. 저만 보이는 줄 알았더니 네. 영화 속에서 영혼으로 등장하다 보니까 저희가 천우씨가 특별한 등장을 해봤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과 하트 남겨주고 계시는데 저희 인터뷰 시작하기도 전에 하트가 이미 만 개를 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여러분들이 준비한 이벤트가 있어요. 하트가 급격하게 증가할 때마다 제가 이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먼저 저희 하트 이벤트 하고 시작해볼게요. 하트 누르는 게요? 우리 또 하트 누르는 것에 중독되신 김남길 씨는 또 하트를 누르시느라 여념이 없으신데요. 이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이거요? 근데 화면이 꺼져요. 하트가 지금 눌러지지 않고 있어서 김남길 씨 굉장히 심으룩하게 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하나 뽑아주세요. 번호를 불러주시면 제가 뽑겠습니다. 저는 1번? 아, 1번? 네, 끝에 들고 싶어요. 아, 괜찮습니다. 네. 캡처 타임 포즈 짓기. 브이앱 인터뷰에서 빠질 수 없는 그게 또 문짤이거든요. 많은 문짤들을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김남길 씨만의 문짤 포즈 하나 부탁드릴게요. 어떤 문짤을? 제가 하트 성애자니까 하트로 문짤을. 여러분 캡처 준비하세요. 응?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잠깐 포즈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게요. 하나 둘 셋. 이러면 돼요. 이제 시작이라서 네. 약하게 이것도 굉장히 노력한 거 같아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생각해도 굉장히 부끄럽네. 그러면 저희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영화 어느 날에 대해서 아직 영화를 보지 못하셨으니까 영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영화 어느 날은 아내를 잃은 남자가 모든 것들을 다 잃고 굉장히 세상을 직시하지 못하면서 어둠 속에 빠져서 살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각장애인인 단미소를 만나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 휴먼 드라마입니다. 네. 우전에 제작 발표회 때는 어른 동화 같은 네, 처음에 어른 네. 제가 처음에 시나리오를 봤을 때 어른 동화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못하겠다고 했었어요. 원래 조금 어른 동화를 표현하려는 배우는 조금 더 저보다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더 착하고 좋은 사람이여 사람 좋은 배우가 표현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못하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몇 개월 후에 시나리오를 다시 읽었을 때 그때는 몰랐었던 감성을 좀 제가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 느낀 감성을 보는 사람마다 다르고 또 사람에 따라서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느끼고 나서 그런 감성이나 정서를 관객분들한테 전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도 했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워낙 그런 감성적인 영화의 대가이신 이윤기 감독님이 연출을 맡으셨고 여배우가 또 천우 씨가 캐스팅이 돼서 이 영화를 선택한 데 있어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결정을 하게 됐죠. 저는 두 분이 각각 정작에서 워낙 고생하시는 모습을 많이 봐서 이번 영화 예고편에서 너무 이렇게 몽글몽글한 분위기로 두 분이 나오시는 걸 보니까 제 마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게 전작에서는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이번에 영화 어느 날에서는 육체적으로 좀 덜 힘들 줄 알았는데 육체적으로 조금 덜 힘든 것 같으니까
정신적으로 좀 더 많이 힘들더라고요. 많이 힘들었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별로 안 힘들었어요. 아니 사실 천우 씨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체력적으로는 전 작들에 비해서는 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신적으로 김남기 씨가 얘기하는 왜 힘든지는 저도 알겠는 게 작품마다의 그 책임감이라든지 아니면 표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만은 않으니까 그래서 아마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뭐 때문에 힘든지 아신다고. 저는 천우 씨 때문에 힘들었다니까요. 미안해요. 그 사이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약간 헷갈리는 와중에 사실 이렇게 두 분 포스터에서 보면 케미가 사실 포스터에서부터 보여요. 여기 뒤에서 이렇게 너무 싫어하지 않나요? 너무 귀찮아하고 있어요. 천우 씨는 굉장히 귀여운데 여기 미간에 인상이 찌푸려진 걸 보니 저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조금 감이 올 것 같기도 한데 많은 분들이 두 분의 캐스팅 모습을 들었을 때 케미에 대해서 가장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화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그 전에 V앱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의 케미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잠깐의 테스트를 준비를 했거든요. 저희 그런 테스트에 굉장히 약합니다. 전혀 안 맞으시겠어요. 보통 이런 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질문을 해서 동시에 말씀을 하시는 걸로 많이 호흡을 테스트해 보는데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클래식하고 기본적인 질문이죠.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처음부터 네. 정말 진짜 케미가 맞지 않아요. 정말 잘 맞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잘 맞는 거예요. 하나하나 시켜서 그럼요. 싸울 일이 없네요. 안 줄 거예요. 미안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봄, 가을. 하나, 둘, 셋. 봄. 가을. 짠 거 아니죠? 사실 제가 좋아하는 계절이 없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야기해 주신 계절 중에는 봄을 좋아해 주세요. 어느 날도 이렇게 4월에 이런 꽃필 4월에 찾아올 때 저는 어느 날 겨울에 개봉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네. 자 그럼 이번엔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요. 평소에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물어볼게요. 감성 드라마, 공포. 하나 둘 셋. 감성 드라마. 드디어 맞았습니다. 자 여러분 호응해 주세요. 드디어 케미 폭발 크크크 다행이네요. 네. 왠지 네. 이거 하트 누르는 게 없나요 이거는? 아 뭘 그렇게 누르고 싶어 하세요. 김단규 씨를 대신해서 하트 좀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시무룩해 하고 계시니까요. 근데 진짜 어딨지? 원래는 여기를 누르면 되는데 빨간 게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자 이제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아,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어느 날 영혼이 찾아와서 소원을 하나 들어달라고 한다면 들어준다, 무시한다. 하나, 둘, 셋. 들어준다. 지금 영화 관계자분들 얼굴에 꽃이 피고 계십니다. 당신이 체면치레는 한 것 같은. 마지막 질문은 영화 내용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미소가 찾아와서 갑자기 소원을 하나 들어달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어때요? 김남기 씨 같으면 역으로 내가 만약에 미소와 같은 상황인데 나이가 보이면 어떤 사람한테 소원을 부탁한다? 아무래도 부탁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보이는 유일한 사람이 또 어떠한 그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의 존재를 자꾸 어필을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또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갈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존재를 알리고 싶어 하는 욕구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 와중에 말씀드리는 도중에 하트가 4만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 중에 이게 V앱을 해보고 나서 보니까 이 하트에 맞아. 중독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4만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저희 영화 4만
분이 보신 것보다도 더 정말요? 이 여파를 몰아서 4월에 개봉하는 영화 어느 날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깔끔한 홍보 멘트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그러면 저희가 또 하트 이벤트 안 할 수가 없죠. 이번에는 천일 씨가 하나 뽑아주세요. 그러면 1을 하셨으니까 전 31일. 31일 뭘까요? 아이고. 라디오 출연하기. 라디오 출연하기. 무슨 라디오예요? 보통 영화 홍보하실 때 출연하시는 라디오 프로그램들이 몇몇 있는데 천일 씨는 약간 제 생각에는 심야 방송에 어울릴 것 같은 목소리예요. 맞아요. 심야 방송에 어울릴 것 같은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차분하게 해주는 힐링 보이스라고 하죠. 좋네요. 인정하지 않으시죠? 아니, 인정해서 깊은 울림으로 평소에 라디오 들으세요? 아니, 요 근래는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많이 맞아요. 저 어릴 때 진짜 많이 들었는데 별밤 엄청 많이 들었는데 옛날 사람이라는 지금 제가 댓글 예상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천은 씨 라디오 출연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달달한 목소리 푸른밤 추천하신 분들도 잘 계시고요. 동반으로 꼭 출연해 달라고 하시는데 동반으로 출연할 게 뭐가 있을까요? 김남길 씨 동반 출연 의지가 있으신가요? 아니 이건 천은 씨가 봅니까? 천은 씨가 혼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제요? 누구세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그렇죠? 어디요? 아니면?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동반 출연 원하고 계세요. 커플 출입이 커플 있고 나가는 괜찮네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아, 출입 그 트레이닝복에 대해서 제가 커플 트레이닝복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진지하게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라디오 출연을 뭘 하게 되면 뭐를 같이 출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모든 게 같이 출연해서 뭐 영화 홍보든 뭔가 할 얘기가 있는 라디오가 있으면 같이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남길 씨는 연관 검색어로 추리닝이 있을 정도로 추리닝에 되게 일가견이 있으신 분인데 일가견 천월 씨를 만나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추리닝을 입은 그 모습에 깜짝 놀라셨다고 하는데 현일 씨의 추리닝 소화력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신체와 그 비율에 되게 잘 맞는 슈링을 잘 컨택을 하시고 그리고 색도 굉장히 튀질 않지만 무난한 색깔을 선택을 하시고 그 문이랑 되게 잘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도 이렇게 멈칫거릴 정도로 어? 뭐야? 어디서 굉장히 많이 느껴본 그런 감성? 이런 존재감을 느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사람들이 날 봤을 때 이런 기분일까? 라는 그래서 촬영장에서도 그렇고 조금 첫인상이 좀 편안하고 그래서 좀 빨리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분들 캐스팅 소식 들으면 서로에 대한 인상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작업을 하고 나면 뭐 좋게든 나쁘게든 변화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천일 씨 같은 경우는 좀 처음에 첫인상이나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같이 일해보니까 다르더라라는 게 있었나요? 굉장히 딥하고 차가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만나는 순간 딱 인사하는 순간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게 바로 느껴졌어요. 왜요? 너무나 짓궂고 유쾌하고 잔망스럽고 지금 보는 이 모습 그대로인데 자신의 이 내재된 끼를 너무 감추고 있는 게 좀 아쉬울 정도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매력 발산 마음껏 해주시고 매력 발산 기회 드리겠습니다. 매력 발산될 수 있는 걸로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며칠이죠? 오늘 7일입니다. 불안한데. 7번 고르겠습니다. 7번. 네. 7번 저 7번 몰라. 7번. 아 제가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 뽑았어요. 7번으로. 방금 막 고민했어. 고민해가지고 아니 얘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동공지진 느껴졌어요. 이거죠? 아 이거 끼를
주셔야 됩니다. 아. 소나트 제작. 소나트 제작은 네. 어떻게 하는 거지? 하트 누를 줄만 알지. 요즘에는 이렇게 다들 하시니까 이거는 그냥 네. 고전적인 좀... 하트 소나트를 해보는 건 어떠세요? 어, 이어질 6만 돌파했어요. 와! 김한길 씨의 발하트로 6만을 돌파했네요. 아니, 진짜 어렵네요. 이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오글거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만들기가. 이거 약간 사람이 작아 보이네. 뭐랄까, 작아 보이는. 진심은 충분히 전해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세잘비라고. 세잘비라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양한 하트 좋아하고 계시고요. 댓글로 많은 분들이 뭐 사랑 고백 지금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 두 분에 대한 저희 영화가 어느 날이잖아요. 굉장히 특별한 어느 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 생에 특별했던 어느 날에 대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 두 배우께서 읽어드리는 특별한 경험을 저희가 선사해 드릴 텐데요.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내 생에 특별한 어느 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오전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올해를 돌아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다거나 특별한 어느 날을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이요. 센스. 여러분 천우 씨 센스 칭찬해 주세요. 댓글로. 어느 날 놓쳤어. 끝났네요. 너무 오늘 막 오늘 이래가지고 다른 거 이랬는데. 별로 오늘 올해는 기억에 남는 날이 없으셨던 건가요? 1월 1일? 아 1월 1일에 뭔가 특별한 다짐을 하셨나요? 특별한 다짐을 한 건 아닌데 그때 이제 몇 년 만에 가족 여행을 갔었어요. 부모님 모시고 그래가지고. 전에 뭐 일을 하고 뭐 한답시고 이제 그런 핑계로 부모님들이랑 시간을 많이 못 가졌었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 이제 오랜만에 제가 모시고 여행을 갔다 왔던 날이어서 오늘이라고 이제 무시도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1월 1일. 여러분들의 특별한 어느 날은 또 어느 날이 될지 궁금한데 댓글로 남겨주시면 배우분들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천우희 씨 팬미팅 하는 날짜가 아, 아 맞아요. 3월 12일. 네, 11일 날 천우 씨 팬미팅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팬미팅인데 네. 많이 준비하셨나요? 살짝?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 너무 떨려요. 너무너무 긴장되고. 근데 뭘 해도 우희 씨를 다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좋아하실 거예요. 아. 팬미팅 그게 경험자로서. 네, 경험자로서 오래전에 일이죠? 팬미팅이요? 지금 목이 메이신 건가요? 아니 근데 진짜로 뭐 편안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려도 워낙 다들 좋아해 주실 거라서 아 네 이 와중에 댓글에 김남규 씨 생일 미리 축하드리는 댓글이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제 생일은 3월 13일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들이 3월에 다 있네요. 본의 아니게 다 그렇게 모이게 됐네요. 날이.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한 날에 대해서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김남길 배우를 만났을 때라고 올려주신 분이 계셨어요. 아. 무대 판도라 때 무대 인사 때 분들이 굉장히 특별했다고. 아 판도라 때 이제 게릴라 무대 인사로 그래서 공지를 안 하고 그냥 이제 영화를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라는 의미로 김대명 씨하고 저하고 이제 그 영화상에서 나오는 저는 트레이닝복을 입고 김대명 씨도 이제 그 작업복을 입고 그래서 이제 몰래 몰래 인사를 다녔죠. 근데 뭐 영화 극장에 이제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던 적던 저희가 이렇게 게릴라로 들어와서 인사를 드리니까 되게 좋아하시고 좋아하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저희도 되게 뿌듯하고 되게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어느 날로도 천우희 씨와 함께 네. 깜짝 무대 인사 커플 추리닝으로
알아두시면 특별 무대 인사로 이어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느 날도 문을 해서 많이 많이 해달라고 남겨주고 계세요. 네? 어느 날로도 무대 인사 많이 해달라고. 어느 날로 무대 인사를 많이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불뚝 같은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면 저희가 계속 감사의 인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한다면 충분히 누군가에게 소원을 부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천은 씨는 어떠실 것 같아요? 미소를 직접 연기하셨는데 누군가 나한테 나 옛날만 보이는 영혼이 있다면 그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럼요.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라면 그 사람이 나를 정말로 필요로 하면 할 수밖에 없겠죠? 두 분 다 굉장히 착하세요. 남모르는 사람이랑 부탁한다고 하면 보통 싫을 텐데 들어주신다고 하니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들어준다는 건데 처음에 이야기하는 거 가지고는 이렇게 선뜻 그렇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분만의 이제 사정이 있을 거고 지금 이제 우리 영화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잘 안 들어주고 도망다니고 하다 보는데 그 안에서 갖고 있는 내 모습을 본다 그럴까?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씩 마음이 약해지면서 그렇게 다시 같이 동행을 하게 되죠. 또 이 와중에 저희 하트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제 8만을 넘었다는 제가 칭찬하세요? 아니 너무 웃겨서 옛날 생각이 나서 옛날에 많이 하셨죠? 너무 좋아서 그래요 이런 것도 있는데 잠깐만 하지 않나? 대부분 중에서 이런 개인기를 보여주실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잠깐 왜 그걸 왜 저를 시키세요? 이거 할 뻔했잖아요 진짜 지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때릴 뻔했는데 여러분 개인기 잘 다 캡처해 주셨죠? 아마 계속 돌아다닐 것 같은데 그 영상은 진짜 이런 거 오? 어떻게 한 거예요? 카메라 앞으로 오셔가지고 가셔가지고 손키스를 하시면 돼요. 네. 바짝 붙어주세요. 캡처 준비하세요. 이렇게요? 이 정도면 네, 돼요? 더?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하고선 됐을까요? 아이 부끄럽다. 그러면 팬분들한테는 오늘이 진짜 특별한 어느 날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네, 선물 같은 이벤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김남규 씨 혹시 술 드신 거 아니냐는 댓글이 있는데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네이버 V앱 시청자 여러분 제가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술 먹은 거 아니고요. 너무 특별한 날이라서 너무 기뻐서 그래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오늘 같은 날이 아니고는 없기 때문에 예, 이해해 주십시오. 아 너무 웃겨. 댓글 중에서는 또 그 드라마를 해달라는 드라마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두 분 다 그런 팬분들의 댓글들도 있어요. 드라마에 대해서는 의지가 두 분 다 있으신 건가요? 네 의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데 좋은 작품이면 얼마든지 뭐 영화 드라마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생각입니다. 저도입니다. 네, 제가 들어봅니다.
V앱 사상 최초로 남자가 여자 배우 때리는. 맞아, 드라마 많이 해달라는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혹시 평소 드라마들 좀 보세요? 요즘은? 요즘은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이제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영화를 보는 것들도 많아졌고 그냥 집에 있는데 드라마를 잘 안 보게 됩니다. 영화를 네, 저는 보시는... 요즘은 그래도 핫한 드라마들을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사랑해 주시는 드라마 또 찾아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지나가면서 요즘 이제 하는 드라마들도 이제 많이 눈여겨 보기도 했고 천혜 씨는 저도요. 근데 10만 돌파했대요. 일어나간 지 한치 계속 10만, 11만 돌파해서 이거만 하나가 V에 끝날 거야. 그럼 또 여러분을 위해서 이벤트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두 분이 동시에 하나씩 뽑아주세요. 대방출 하트 이벤트 대방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11번. 11번. 아 진짜? 통했네. 11번 가지고 계시고요. 통했다고 얘기하지 마. 왜 화를 내? 15번이요. 15번. 15번 맞죠? 아, 이거죠? 15번. 아, 끝났다. 왜? 안 돼. 이번에는 두 분이 직접 발표해 주시는 걸로 할게요. 천희 씨부터 할까요? 손가락 하트 제작. 아, 이거예요? 네. 이렇게? 이렇게? 뭐 얼마든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 이렇게 공격적으로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막 이런 거 하지. 안 시켰네. 그럼 자 국산 버전으로 한번 해주세요. 안 시켰어요. 그럼 던져야 되잖아요. 던지는 느낌으로. 네. 최초의 던지는 하트. 김남희 씨는 뭐죠? 저는 설렘 톡 알림 멘트. 아, 톡 알림 멘트. 근데 설레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톡 알림 멘트가 뭐가 있을까요? 보통 제일 유명한 게 문자성인 거죠? 네, 이거 너무 귀여우니까 설레는 거예요. 설레는 거는 아, 진짜 이제 식사 시간이신데 문자 왔어! 문자 왔어! 에이, 설레지는 않아요. 놀랄 것 같아요. 댓글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선율 씨에 대해서 너무 귀엽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알림톡에 귀엽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련한 목소리로 한 번만 해주세요. 아련한 목소리로. 나긋나긋. 주인님 문자 왔어요. 어머 설렌다 주인님. 문자 왔어요 여러분 문자 왔어요. 아 좋네요. 지금 이제 댓글 폭발적인 반응 지금 예상해 보고요. 크크크크크이 올라오고 있어요. 흥년이에요. 네. 아 많은 분들이 녹음해서 쓸 거라고 하시는데 오늘 저희 정말 희귀템 원 없이 많이 검출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오늘 정말 특별한 어느 날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V앱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하면서 어느 날에 대해서 또 한마디 홍보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어느 날은 상처받은 치유자에 관한 영화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남겨진 사람과 떠나는 사람 꼭 정해두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극복을 하고 또 그래야만 남의 상처를 보듬어줄 수 있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그런 영화고요. 저희 4월에 좀 따뜻한 봄날에 찾아가니까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V앱 시청자 여러분 부족한 저의 모습을 너그럽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어느 날 영화 잔잔한 울림이 있는 영화고요. 많은 분들이 봄날에 다 같이 혼자 또는 같이 영화 보기에 아주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날씨 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행복하세요. 네, 영화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희 V라이브.
라이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영화 저널리스트 이재였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그 연습하셨던 다양한 안녕들을 안녕. 안녕. 아 이거 붙이지 마세요. 안녕. 영화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안녕. 조심히 주세요. 미안해. 네. 네. 네.